어머, 어머머, 아, 무슨 왜요? 어머, 매니저가 아무도 없었네. 그런가? 뺨! 해봐요, 한번. 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자분 혜님입니다. 네. 좀 조명이 조금 어둡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조명을 좀 켜버리니까, 요거 지금 이거에 쏘는 것도, 요거 얼굴 쏘는 것도 있고, 여기에 받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로 켜면 이게 너무 하얘 보여가지고, 열혈팬 우리 카누님도 오셨고, 무도무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처음부터 케이크로, 오늘 핵입니다. 그, 파리그라샹을 갔다 왔어요. 파리그라샹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스페셜로 한번 싹 먹어보고, 그 다음에 느끼하기 시작하면 이제 마크 정신이 넘어가는 거죠. 빵도쿠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있어봐요. 됐어. 자,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나도 무슨 빵이 뭔지 몰라요. 마크 정식은 편의점 음식 조합 얘기를 하는 거고요. 헤디님 오셨네. 요거는 핑크 튤립 무스라고 해가지고 무스 케이크네요. 38,000원짜리. 그리고 요거 케이크는 우리 정서님께서 오늘 또 갑자기 급 연락이 오셨어요. 줄게 있다고 만나자고 충무로에서 만났는데, 이거 하고 레드벨벳 케이크하고 이거 만들어 주셨어. 또 마카롱 황치즈 마카롱이 있고, 인절미 마카롱, 오레오 크림치즈 마카롱, 바닐라 마카롱 이렇게 있네요. 자, 그리고 뭐 여러 종류의 빵인데, 뭐 3,500원에서부터 7,000원짜리도 있고, 4,100원짜리도 있고, 뭐 3, 4,000원 주로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있네요. 근데 너무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게 뭉개졌어요. 들고 오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게, 이게 제일 이뻤거든요, 두 개가? 이두 개가 제일 비싸 그러고. 근데 이두 개가 둘이 이렇게 합쳐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쓰러졌어. 원래 이 모양이 아닙니다. 되게 이쁜 모양인데,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게 무슨, 뭐라더라, 이게? 몽블랑. 스트로베리 몽블랑. 이게 7,500원짜리. 그러고 초코딸기 한 송이 7,000원짜리인가? 그러고, 이거 뭉개졌다. 미안해요. 이건 슈플레 같고. 이건 몽슛이랑 비슷한 그거 같아. 그리고 뭐 여러 종류의 딸기. 요즘에 딸기가 제철이잖아요. 그래갖고 딸기 스페셜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스페셜 한번 싹 사왔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죠. 대충. 이거부터 없애죠. 이거 흰색부터 없애죠, 우리. 이게 조각 케이크 같은 거라서, 이게 하나에, 어머, 쓰러지고 있어. 어떡해, 이거. 이걸 어쩐다, 이거. 자, 일단 잘라서, 초콜릿은. 부드럽다. 무스 케이크 부드럽다. 오호! 속도 이쁘네. 레드벨벳 케이크도 꾸덕꾸덕합니다. 자, 우리 쩡서님께서 우리 또 선물로 주신, 이거는 살수 있는 케이크는 아니고요. 그분께서 베이커리를 하시는 분이라, 베이커리를 저희가 선물로 주셨어요. 취미생활 하시는 분이라.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딸기 안에 있네요. 또 스트로베리 이렇게 해서 조심조심, 케이크는 조심조심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쁘지 않은 것부터 먹어볼까? 요거 아깝다. 근데 먹기 일단 요거부터 먹자. 이게 핑크 튤립 무스입니다. 무스 케이크, 무스 케이크. 약간 요거트 맛 나네요?
맛이 강하지 않네요? 어, 괜찮다. 근데 원래 항상 어디지? 그 파리그라상 케이크는 괜찮았어. 부드럽네요. 장미향이요? 딸기향 나요, 딸기향. 스트로베리. 맛있다. 괜찮네, 이거. 맛이 강하지 않네요. 괜찮네요. 그리고 레드벨벳 케이크. 조명을 좀 지금 일부러 조금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아, 이게 적응이 안 돼. 여기 앞에서부터 먹으려 했는데. 이렇게 드레스 입고 먹어. 입방은 약간 무게감이 있네요. 약간 무게감이 있네. 조명 한번 켜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님들 눈안 아파요? 눈 아프죠? 눈 아프죠? 눈 아프죠? 그죠? 케이크가 사라졌잖아. 이해하겠어, 이제? 응? 이해하겠죠? 네, 그래도 좀 밝아. 자, 오늘은 뭔가가 여유롭게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임이네요. 그래서 역캠이라니, 역캠이에요 원래. 제주요? 제주도 쉽게 갈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요. 제나님, 어서오세요. 늦게 일어났다고요? 아닌데? 나 오늘 오전 11시에 일어났는데? 잠은 7시 자고? 요게 또 궁금하네요. 요게 그거 따라한 것 같아요. 어디냐? 그 몽쉬도 따라한 것 같아. 몽쉬도 따라한 것 같아. 속에 크림 있고. 이렇게. 속에. 속에. 쌀뜨채네, 쌀뜨. 맞네. 나 비슷하네요. 근데 그 대신 크림이 덜. 크림이 덜 들어있어요. 몽쥬즈가 원래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상큼상큼하고, 바닐라가 들어있네? 안에? 바닐라도 들어있네요. 바닐라 들어있고, 딸기 들어있고, 목이버섯. 어저께 나온 목이버섯 냉장고 넣어놨습니다.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매운 걸 먹기 위해서 약간 느끼한 걸 먹고 있습니다. 딸기 바나나 맛. 바라기님도 안녕하시고. 제가 레드벨벳을 몇번 먹어봤잖아요. 그래서 레드벨벳 맛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레드벨벳은 무슨 맛이에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한자님
금유님 10개 감사드리고 잠시만요. 마라니엘님도 5개도 감사드립니다. 레드벨벳을 궁금해서 레드벨벳 치케인 맛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 빨간 거는 무슨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색소를 써서 그런대요. 색소를 써서 빨간 게 무슨 맛이 뭐 당근이나 뭐 이런 맛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색소를 넣어서 그런 거고 그냥 초코 그런 빵에다가 치즈 크림을 올려서 넣은 맛. 그냥 그런 맛이에요. 초코 맛. 초코 케이크의 한 종류래요, 그냥. 쫑쏘쫑쏘님이 좋네요. 색소를 넣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맛이에요? 뭐 넣었어요? 와인 넣었어요, 혹시? 와인으로 했어요? 모시모시라면이 오셨네.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초코빵에 크림치즈 맛. 아, 그냥 초코빵? 어쩐지 조금 덜 빨가긴 하는 것 같아. 그죠? 레드, 지금까지 봤던 레드벨벳 중에 그렇게 빨가진 않은 것 같아. 라면 그희님 상계도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이 캐릭터 꽤 괜찮네요. 보더라고. 아, 코코아 가루랑 소량의 쌀가루. 흥극 쌀가루라고 해가지고. 아, 쌀가루가 들어가는구나. 빨간 가루가 있구나. 해청도 세대님 4개도 감사드리고. 이슬님도 4개도 감사드립니다. 윤광필소는 무조건 쓰죠. 그리고 대박인데 이걸 3박스 해주셨는데 제가 미리 한 박스 먹어봤거든요. 와, 완전 맛있어요. 오븐기도 없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거? 이게 바닐라 크림 맛하고 뭐 오레오 맛이랑 치즈 맛이랑 무슨 그 뭐시냐 그 저기 인절미 맛이 있는데 와 완전 맛있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바닐라 맛, 일단 난 바닐라 맛이 제일 맛있던데? 속에 크림이 꽉 차. 정식 오븐기가 아니라 뭐랑 같이 되어 있는 오븐기라던데? 오늘 되게 나긋나긋하네요. 분위기가 좀 그렇잖아요. 오늘의 후식은 마크 정식을 크악. 정성이 빵은 요거 2개.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크림 어떻게 만들었대? 그리고 요거 특이하게 인절미. 인절미 맛이 나. 마클 정식은 저도 처음 먹어봐요. 천천히 먹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에 떠나십니다는 뭐야? 나 떠나요? 인절미만 와요. 어, 신기해. 처음 먹어봐. 그게 앓는 소리 나네요. 거슬리더라, 저도. 저도 거슬리더라고, 이게. 거슬리더. 꽃소나님 함께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되게 사람이 이렇게 진정되게 만든 이에요. 이런 케이크들이. 어머. 아, 이거. 앞이 안 보여가지고, 이거. 뒤에서부터 먹어야겠다, 그냥. 아유, 카누님, 그나니 아주 그냥 열심히십니다. 감사합니다. 초코, 씹다 보니까 초코맛 되게 진하다.
빵이랑 초코맛이 은근 되게 진하네요. 진한 맛, 진한 초코맛이 마지막에 오는데? 진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컴백합니다. 시루떡 같아요, 진짜? 아, 약간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위에 가루 때문에 그런가? 이게 쌀가루인가, 위에는? 위에는 쌀가루예요? 몸불라 무상해 보여. 열심히 버티고 있어요. 박수 쳐줘요. 힘내라고. 왜냐면, 이거 앞에 손을 좀 찍어 먹어봤는데, 이게 손 묻어가지고, 맛있어. 와, 이거 되게. 찐득찐득하다. 크림은 찐득찐득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게 레드벨벳은 크림은 찐득하고 빵은 좀 부슬부슬 거렸거든요. 근데 요번은 반대네. 크림이 되게 부드럽고 빵이 좀 찐득찐득하네. 오, 이거 이게 훨씬 낫다. 이것도 먼저 먹어볼까? 몽블랑. 몽블랑 맞나? 따라와 햇님 10개도 감사드리고 고구마쟁이님 4개 애틀랜타님 3개 또 감사드립니다. 속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림은 맛있긴 한데 이게 얼마라 그랬지? 이 가격에는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크림은 맛있어요. 멋져요님도 안녕하십니까. 이쁘니까 샀지 뭐. 이쁘니까 샀지 뭐 이거. 부드럽긴 하다. 범야피또님 새끼 또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아, 뭐 순삭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대한 천천히 먹고 있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야지. 항상 저는 케이크 같은 거를 빵이나 케이크 같은 거 후식으로 먹어가지고 이 다음 음식에 조금 이 잔향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못 느꼈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바꿔 먹어봤어요. 햇님, 은이님 5개 또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버라미님도 안녕하시고. 몽블랑 밥맛 나는 거예요? 밥맛이 났다고 방금? 응? 밥맛은 잘 못 느끼겠는데? 그냥 밥맛 나는 빵이에요? 스트로베리 몽블랑인데? 7,500원이네? 와, 진짜 비싸다. 레드벨벳이 많이 느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솔직히 제가 그 치즈 크림이 꾸덕꾸덕한 그 꼬리꼬리한 향이 많이 나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레드벨벳 항상 그랬었어. 맞아. 그래서 치즈가 되게 꾸덕꾸덕했거든요. 이건 약간 부드러운 크림치즈의 맛? 오히려 빵이 찌꾸덕꾸덕해요. 뚜뚜민씨님 한개 또 감사드립니다. 너무 빵 먹어가지고 늦었네. 어, 그러네요. 오늘 아직 중계방도 안 생겼네. 이따 또 마크 정식 먹으면 또 우리 라면 떡볶이 먹으니까 또 들어오시겠지. 오늘 마크 정식 먹을 거지. 근데 그것도 사왔는데. 어, 생각만 해도 지금 땀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햇불당면 사왔어요. 햇불당면. 컵라면.
가지고. 안 돼요? 뭐 피똥 산다 그러던데 애들이. 그거 먹지 말라고. 목소리가 안 좋아요? 아니, 왜냐면 저 그때 불장어 다섯 개 먹었을 때도 뭐 피똥 사고는 똥 괜찮았는데. 우리 맨유 최수고님 오셨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 이거 수상이네 이거. 맵기도 하지만 무지 짜요. 어? 맞아. 불닭 그냥 불닭만도 너무 짰어. 맵지가 아니라 매운 게 아니라. 8회그라서는 조금 비싸긴 해요. 응? 아 근데 갑자기 불닭을 생각해봤더니 짬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불닭의 다섯 배는 맵대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렇게 매운가? 목영화님 스테이크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일단 마크 정식을 먹고, 마크 정식이 괜찮다 싶으면 불닭면을 먹을 건데요. 불닭면을 먹어보고 하나를 한 젓가락 먹어보고 바로 방송할지 몰라요. 바로 방송할지 몰라? 아, 뭐 이거만 먹고 있었어. 맛있어 이거. 뚜뚜미신이 아까 두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요? 핵불닭면 먹고 바로 화장실 여행하셨어요? 그 정도인가? 아 궁금하네. 한 세 번 먹으면 어 왜 침대 와. 매운 거 생각하니까. 이것도 먹어봐야지. 이거 되게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 바삭한 약간 느낌? 속에 딸기 크림 들어있고. 빵 때문에 조명을 조금 껐습니다. 빵이 바삭바삭하네요. 비아님 또 한 개 더 감사드립니다. 안에 되게 상큼하네요. 이거 뭐라더라 이거? 이거 뭐죠? 견과류 약간 씹히는 거. 체린 같다. 체리 같은 거 씹혀요. 아우 셔. 크랜베리. 크림이 단 것보다 좀 쳐요. 목령아님 3개 핑글도 감사드립니다. 아우 셔. 단 게 아니라 셔요. 모시모시 라면님 또 이렇게 감사드리고. 기다려봐요. 먹고. 어, 되게 시다. 굉장히 상큼하네요. 근데 일부러 이거 이거 잉크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요. 스스로 이렇게 돼. 아니 그냥 막 있어야 돼.
어우, 쉬어. 개기름. 개기름 같아요? 되게 쉬었어요. 상큼보다는. 제가 요즘에 신 거를 좀 못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 신김치 먹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 신김치보다는, 그냥, 이렇게, 겉절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해요. 원래, 나이가 들면 좀 신 거를 좀, 기피하게 돼요. 신 거를 잘 못 먹게 되더라고. 무스케이크입니다. 무스케이크는 달달해요. 상큼한 것보다는. 한스케이크는 한 번인가 먹었는데. 요거, 이거는 무슨, 이게 황치즈 마카롱인데요. 치즈 맛이 이렇게 진한 마카롱 처음 먹어봅니다. 이거 치즈 안에는 어떤 걸로 한 거예요, 이거? 라면 스프 마냥 되게 진해요. 응? 아, 황치즈 가루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되게 진해요. 체더 치즈 맛이 진짜 당해요. 당해요. 일반 우유 버터크림이랑 황치즈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넣었다. 무조건 재료는 많이 많이 넣는 거구나. 많이 많이. 짠득 짠득. 역시. 마카롱은 짠득짠득 해야죠. 이거는 이거 뭐더라? 오레오 크림치즈 마카롱. 겉은 바삭, 안 쫄깃. 오레오 그 과자 맛이 나요. 필링이 파는 것보다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얼굴은 지금 좀 멀리 잡아서 그래요. 멀리 잡아서. 이것도 먹어볼까? 이것도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딸기. 응원침님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이 안에 무슨 크림 이런 거가? 약간 안에 그 노란 크림 뭐더라? 커스터드 크림이 약간 들어있네요. 뽀송맘님 한 개 감사드리고. 주로 요번 빵들이 달기보다는 약간 새콤새콤하네요. 딸기가 들어서. 괜찮네요. 오늘은 빵빵. 얼굴에 신기 느껴져요? 얼굴이 다 티나죠?
얼굴 진짜 너무 티나. 뭐든 망가진 거 이뻤는데 속상해. 이뻤는데 이걸 몽주슈야. 몽주슈도 그렇고 뭐 딸기 크림이구나. 안에 딸기 크림 있습니다. 반반 무마니님 100개. 아 이게 초코맛 되게 강하네. 이게 초코는가 보다. 초코 딸기 한 송이인가 보다. 초코 딸기 한 송이. 해체링님 또 10개 감사드리고 우리 반반 무마니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딸기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 딸기 철이라서 여기저기 딸기 상품 되게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오우야! 어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 산딸기 들어있었어. 산딸기. 엄마. 아우 이거 너무 신데. 와 이건 좀 빼자. 이건 빼겠습니다. 와 씨. 어우 깜짝이야. 어우 씨 너무 잠자리 그냥 뺍시다. 너무 내가 잘 자라고요? 벌써? 자라고? 아 애슐리도 요번에 메뉴가 무슨 뭐 딸기 뭐로 나왔다 그러는데 괜찮나요 그거? 딸기 자체는 그게 신 것 같지는 않은데. 빕스보다는 애슐리가 낫다던데? 재환님 들어갔다 오시고. 저도 마크 정식이 땡기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한 요정도까지 먹고 옆으로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마크 정식 시작할 겁니다. 대왕 카스테라는 솔직히 막 와씨 맛있어 빵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뭐 카스테라네 그 정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비스보다는 요즘에 예술이 낫다고. 우리 카누님 우리 해카누님 5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오우 대칭그럽다 여기 딸기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하느님. 근데 빵이 되게 가볍네 이건 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 어? 공갈빵이었네? 어? 공갈빵이다! 뭐 우리나라에서 공갈빵이 파는구나. 아 공갈빵이네? 나 꽉 차있는 줄 알았네. 응? 이거 사오셨어요 오늘? 같이 실패했네. 근데 아닌데 하나의 사양은 뭐예요?
이거는 뭐야? 단맛도 안 나고 신맛도 안 나고 떫은 맛도 안 나고 쓴맛도 안 나고 아무런 무맛인데 이거는? 아니 속 안에 이게 뭐가 들어있긴 한데 이게 맛이 안 느껴지는데 이거 원래 이런 거예요? 아, 잘못 쌓았나? 잘못됐나 뭐가? 맛이 안 나는데? 맛이 없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인데? 사 먹어봐요. 맛이 안 나요. 맛이 없어. 빵도 퍽퍽해. 오래된 거 아니야 이거? 무화과 사는 것 같은데? 무화과 이거? 다 딸기 같은데?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 없는 맛인데? 왜 이렇게 났지? 이거는 이거 뭐지? 당황스럽네? 혼란스럽네? 뭐지 이거? 일단 마크 정식을 하기 위해서 어머 빵 뚫었네? 어머 이거 깜빡했네? 이랬던가? 어떻게 해먹는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나 아까 검색을 한번 하긴 했는데 내 핸드폰 어디 갔니? 한번 있어보용. 마크 정식 시작. 일단 물을 올려놔야 되죠. 물 좀 올려놓겠습니다. 레시피 떡볶이에 소스를 올리고 온수는 선 부분까지 넣고 전자레인지 3분을 돌려줘요. 자이언트 떡볶이 자이언트 떡볶이 정리 좀 하고 먹어야겠구나. 마스카포네 치즈 딸기잼이래요? 마스카포네는 뭔데 이렇게 맛없어? 네, 제 입맛은 안 맞네요. 제 입맛에는 제 입맛엔 달라. 써보자. 자, 빵은 이제 케이크 조금 남았습니다. 이거 먹고 많이 매우면 또 먹고 하려고요. 와, 떡볶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었네. 소스 같이 넣는 거 맞아요? 떡볶이를 소스를 올리고 온수선 부분까지 넣고 전자레인지 3분을 돌려요. 오케이. 아, 모르시는 분이 많네. 그리고 스파게티도 끓은 물을 4분 붓고 4분 후라이크는 함께 넣어주시고요. 물은 따라 버리고 떡볶이 위에 올려요.
면이 뿌지 않게 떡볶이와 스파게티는 동시에 작업을 해주는 센스. 면이 빨리 뿌니까 떡볶이부터 하세요. 오케이.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이것도. 끓여서만은 먹어봤는데. 떨어진 먹방제 표는 뭐야, 씨. 스파게티 소스 두 개를 넣고 떡볶이 한번 싹 섞어주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했어.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나? 물을 붓고 4분. 브레이크는 함께 넣어주시고요. 물을 따라 버리고 떡볶이 위에 올려라. 아하. 물을 브레이크랑 같이 넣어서 브레이크랑 같이 넣어서 4분 동안 기다려라. 아유, 몽이사랑이님 오셨구. 아직 멀었네. 오케이, 먹으면서. 꼬맹이 반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 위에다 소세지랑 크림 치즈를 올려가지고 녹을 때까지 전자레인지 돌려라. 맛이 쓸랑가 모르겠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이 떡볶이 자체 되게 매운가 보다. 콕콕콕 떡볶이 4분을 돌려라. 3분을 돌려라. 오케이. 어, 됐다 다 됐다. 선까지. 소스를 넣어서. 대추 왜 부르지? 대추는 왜? 부어서 휘끼휘끼 해주고. 3번을 돌려라. 냄새는 되게 매운데? 어, 침 나와. 3분 오케이. 어, 침 나와. 3분 오케이. 맞아요. 어깨가 넓어서. 어깨가 넓어서 그래, 왜? 넣고 먹고. 와, 씨, 뭐라는 거지? 이따가 이걸 넣고 다시 콕콕 따라 보인 다음에 이걸 섞어서 그 위에 얹어라. 오케이 오케이. 마카롱 하나 더. 아, 토한다는 얘기가 궁금해. 토한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래야 나 먹고 토해요. 그거 누가 얘기해? 야, 스파게티 지금 물 부어야 돼요? 이거 3분 있어야 되니까? 4분 있어야 되니까? 물? 이렇게? 지금 부어야 돼요? 응? 얼굴이 밝으래요? 아니. 이 매운 냄새를 지금 맡으니까 얼굴이 지금 후끈거려요. 후끈거려. 지금 막 땀이 머리에서 약간 나기 시작했어요. 포토님 한 개 또 팬클럽도 감사드립니다.
걔가 알고 지금 설명한 거 맞죠? 이렇게 해먹는 거 맞죠? 응? 익으면 물만 따라 버려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콕콕 해가지고. 아 마카롱 맛있다. 바나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시원한 맛이 나요. 크래커도 넣었어요. 이건 나중에 넣는 거죠. 마크 정식이 11,000원 정도 해요? 11,000원 정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사고 이것저것 다 사니까 3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왔거든요. 매울까봐 반숙 계란도 좀 사오고 샐러드도 좀 사왔어. 어? 크레미아 마카로니 후레쉬 콘 샐러드. 이 샐러드 진짜 맛있어요? 나 처음 먹어봐서 너무 매울까봐 같이 먹으려고 좀 사왔어요. 아우 여기 땀이 나네. 벌써 먹지도 않았는데? 어 되게 매워 보이는데?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물을 버리고 물 좀 버리고 올게요. 어 친구요 진짜 친구예요. 어 친구야 여기 성든 거 맞죠? 섞고 이것도 섞고 춘삼이 저 방에 있어요. 저 방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 넣고 섞어서 노노노? 아니야? 떡볶이에 면 넣고 거기에 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밖에 안 섞었는데 괜찮아요? 이게 너무 돼요? 자이언트에 다 섞어요? 미리 섞어서 하면 괜찮지 뭐. 같이 섞거나 그냥 섞거나 뭐가 다른 건데? 이게 뭐야? 뭐 어차피 이렇게 섞어서 섞나 이렇게 섞나 뭐가 다른데? 이렇게 다 섞는다. 소세지 굳이 손 잡고
미끄럽네 손이. 가만 있어. 손 잡아 빨리. 짝짝짝. 잘 잡고 있으란 말이야. 그렇지. 힘. 자꾸 미끄러워요.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치지? 치즈는 두 개 넣으라던데. 집게는 저거 어디냐? 그 아트박스인가? 아트박스에서 샀나? 뭐 어디 샀나? 오래돼가지고. 이 돈이면은 맛있는 거 밖에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돈이면은 밖에서 괜찮은 거 하나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접시면은 뷔페 한번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뭔 가루? 이렇게 해서 돌리라는 거죠? 녹을 때까지만. 이렇게. 춘삼이 오셨네? 한 1분 돌리면 들려나? 아우, 정신없네요. 막 그 정신. 아, 정신없네. 아우, 정신없어. 아우, 정신없어. 아우,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별로네. 스파게티 가루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스파게티 가루 넣었어요. 미리 뭐 넣어버렸어, 모르고. 딱띠님도 한 개 감사드리고. 아, 5,900원 정도 나온대요? 나는 뭐 했는데 3만원 나온 거야? 이건. 이렇게, 솔직하게 그냥 다른 맛있는 거 시켜먹어도 될 것 같은데. 많이 사서 그러게 3만원이면 진짜 부패하는 거 낫겠다. 됐나? 어,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치즈가? 27분만? 아, 전 맛이에요? 아, 궁금하네. 침 나와. 음료수도 갖고 와야겠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이제 매울 준비하시고. 긴장이 되네. 왠지 여기 떡볶이가 아니라 어저께 먹었던 것보다 더 매울 것 같은데. 후. 아, 몽이 사랑해니 500개. 자. 어, 침 나와. 몽이 사랑해니 5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치즈를 두 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거, 이렇게 해서? 어우, 추로스님, 해추로스님도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오, 맛있는 게? 어머? 어머, 그 치즈 많이 넣으면 되게 맛있겠다. 많이 안 매운데요? 뭐 걸렸어. 매운 건 아니고 목이 걸렸어요.
응? 괜찮은데? 이게 솔직히 맞아요. 스파게티의 달달한 맛 때문에 더 달달한 맛이 좀 진하지 매운맛은 진하진 않은데? 아 두개 망했었네. 와 갑자기 500명이 늘어났네요. 막걸정지 때문에. 아 자이언트 떡볶이도 원래 달달해요. 근데 왜 맵다는 거야 이게? 왜 맵다는 거지? 응? 왜 때문에? 뭐 때문에? 맛있는데? 어, 치즈가 안에 신의 한 수네. 먹을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스파게티면 맛이 좀 더 나요. 스파게티면 맛이. 응? 떡볶이 되게 쫄깃쫄깃하네. 햄도 들어갔어요. 아 근데 딱이다. 아 요즘 역시 얼큰한 게 땡겨. 이상해. 이거는 호불호가 그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많이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그것도 한번 해먹을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매워서 너무 매워요 언니 그러길래 어저께 불당면은 그저께 무당면을 먹고 아 그래도 이번엔 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아 이걸 불당 아 스파게티를 아니라 불당면을 바꿔라. 아 그럼 맵겠네. 그럼 맵겠네요. 맛은 그래도 얄궂이죠는 뭐야. 괜찮네. 내 이제 진짜 이거 금방 사서 금방 해먹었어 이거는. 이 정도면 떡볶이가 근데 되게 쫄깃쫄깃하다. 해코로님 우리 해커러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치즈를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맛있어. 치즈는 하나 더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먹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먹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짠 거는 솔직히 불닭 볶음면 더 짰어요. 이거보다.
앞머리도 꼽나. 괜찮네, 막. 떡도 쫄깃하게 맛있고, 생각보다. 떡은 쫄깃하면 솔직히 그거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스프링치즈 말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세요. 이건 떠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국물이랑? 아, 어묵바를 같이 넣으면 맛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맞다, 삼양계랑. 어머. 반숙계랑 사는지 어떻게 알았대? 이런 국물에도 반숙 계란이지. 감동란을 살려다가. 계란 하나 먹죠. 일단은 배가 조금 덜 찼으니까. 아니야. 케이크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은 불닭면 한번 먹어보죠. 불닭면 하나 먹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케이크로 갚아야지. 됐어. 하나만 더, 하나 더 먹을래. 계란이 원래 이렇게 작은가? 감론이 원래 이렇게 작았나? 계란이 이렇게 작은 것 같지? 됐어. 여구리님! 여구리님 100클럽! 여구리님 100클럽도 감사드립니다. 라볶이도 있어요. 아, 라볶이는 안 사왔구나. 그 대신 그 떡볶이 샀어요. 마늘 떡볶이가 또 있던데? 마늘 떡볶이 샀어요. 일단 먹고. 강꼬냐옹님 오셨네. 오, 계란 좋아. 오, 계란은 진짜 지금 막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계란에 떡볶이에 햄. 맛있죠? 우리 해커피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맛있어, 맛있어. 타 좋아하는 어디지? 타 좋아해? 응? 타 좋아할은 어디서 구해요? 인터넷에 파나? 응? 인터넷에 팔아요? 타 좋아할? 타조알 먹방은 어떻게 하는 거야? 큐브님 20개도 감사드립니다. 전 떡파입니다. 저는 어묵파보다는 떡파. 응? 시크릿님 왜요? 짠 거는 솔직히 밖에 사먹는 라면하고 밖에 사먹는 떡볶이가 이 정도 안 짜긴 힘들죠. 그 딱 그 정도만 해요. 막 더 너무 심하게 짜거나 또 심하게 안 짜거나 그러잖아요. 밖에서 먹는 떡볶이 같아요. 생각보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떡볶이 너무 맛있어. 그쵸? 좀 이런 맛이죠. 계란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죠. 케이크는 국물에 찍어 먹는 그런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오! 삼각김밥. 응? 나무 소스에다가 삼각김밥 이렇게 부셔가지고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 가세븐님 팬이세요? 와, 진짜. 여기 삼각김밥 하나 부셔가지고, 이거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우머리 껌 먹어봤어요. 참치마요 김, 와, 너무 맛있다. 참치 삼각김밥. 와, 딱이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거구나. 일단은 물 좀 더 끓여 올게요. 불닭면을 위해서. 두근두근 하다이 불닭면. 핵불닭볶음면. 핵불닭볶음면 강렬하게 두 배 더 화끈한 맛. 한정판이래요. 근데 한 입 먹고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쏘아. 이건 어떻게 먹는 거야? 뭐야? 당신의 불닭 레벨은 상위 1% 신의 경지 고수 마니아 이분자? 뭐야 이건? 이것도 뭘 따르는 것 같은데 여기 뽕뽕뽕 있는 거 보니까. 맵다 못해 쓰단 말이 있어요. 아, 나 요즘에 매운 거 잘 먹어서 기대해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너무 한다 싶으면 제가 수도 팔게요. 후라이크 먼저 넣는 거 맞죠? 아닌가? 나중에 넣는 거구나. 물 좀 따르고. 오케이, 잠깐만요. 따르고 올게요. 욕하면 받아줘요. 욕하면 받아줘요. 이게 몇 분 있어야 되나? 첫 맛은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매워집니다. 원인이 오셨구나. 원희님 100개. 원희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히! 이건 식으니까 더 안 맵네? 처음엔 좀 뜨거울 때 맵더니. 예쁘다. 겹잉님 11개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땀이 좀 나와서 그래요. 최애님, 최애님
100개 100클럽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솔직히 불닭볶음면은 더 먹고 싶어서 그 다음 날인가 저녁에 또 생각났어요. 매운맛 샐러드 먹이야. 괜찮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계란 하나 깨놓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는 계란 하나 깨놓을까요? 급하면은 우유 일단 따라놓고 우유도 좀 따라놓고. 아 맞다, 불닭 볶음 탕면도 있더라고요. 탕? 나 탕은 너무 매울 것 같아 이상하게. 나 국물은 좀 약할 것 같아. 탑이지 자주해 부탁드립니다. 아 탕면이 의외로 안 매워요? 그런가? 나 국물이 있는 게 더 매울 것 같은데. 아유 뭐 하도 맵다 그러니까 이거. 꼬들꼬들한 게 맛있던데 지금 버리면 될 것 같아. 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국물 조금 남겨놓는 건가? 두근두근하네. 두근두근해. 두근두근두근. 아 이걸로 잘못하면 닦으면 안 돼. 눈 버린다 이거. 뭐 먹는데 화이팅을 해야 매우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와 근데 진짜 한입거리다 이거. 씨 뭐 양이 뭐 이따위냐 이거. 어? 뭐냐 이게 이게 끝이야 이게 한입이? 양이 너무한다 이거. 이게 무슨 큰 컵이야 이게. 이 뭐야 이게. 응?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먹어야지. 까불다가 굴러갈 수가 있어요 이게.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세 너무 편하게 먹는 건가? 없다. 아이짜. 좀 이따 온다는 거죠? 세입 먹으면 온다는 거야? 얼굴은 뭐 얼굴 왜 이렇게 빨개졌어? 얼굴은 저는 매운 걸 생각하면 빨개져요. 얼굴은 전 텔레비 봐도 맵다고 이런 화면을 보면 얼굴이 빨개져요. 좀 이따 먹어야 돼? 혹시 모르는가? 그리고 싱거
텔레비전 신거 보면 막 침 질질 흐리고. 뭐가 살짝살짝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짜. 너무 짜. 어, 너무 짜, 근데. 끝에 살짝 매운 게 오긴 하는데. 좀씩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맵긴 해도. 아, 근데 뜨거워서 눈물이 나. 입맛이 좀 이상해졌나? 아, 근데 몸은 반응한 것 같다. 땀나는 것 봐. 어, 땀나는 것 봐. 와, 씨, 얼굴 빨개진 것 봐. 아, 맵긴 하다. 아, 맵긴 한데. 아, 이게 마지막이 오는구나. 아. 해풀다 볶음면이 밀리고. 아, 맵긴 하다. 맵긴 해. 아, 차가운 거 들어간 거 살 것 같다. 아, 이게 점점 오네. 아. 아, 점점 오는구나. 첫 맛은 괜찮았는데. 아, 점점 매워져. 못 익어. 배는 못 익어.
미쳤네. 이것들이 미쳤네. 누구 먹으러 이걸 만든 거야, 이거? 응? 이거 사람 만들려고 만든 거 지금 먹으라고? 미쳤네, 이거. 어이 맛있네 또 이건 또. 와. 와. 아 이게 두 번째 맛. 두 번째 맛부터는 끝에부터 와요. 끝에. 이 속이 매운 게 아니라, 속이 하나도 매운 게 아니라, 이 입에서. 숨을 쉬잖아, 사람이. 응? 사람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입으로 숨 쉬면 안 돼. 뜨거운 바람이 나오니까, 지금 뜨거운 바람을 입으로 바람을 부니까 지금 매운 거 같아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 광고냐옹님 100개 아까 337개 시간이 없어님도 아까 10개 우리 대머리 문어님 10개 50개 우리 광고냐옹 또 100개 대머리 문어님이 매운 거 매니아거든요? 청양고추를 아무리 먹어도 매운 게 언니 먹어봐요 언니 이거 핵 그냥 불닭볶음면 말고 핵 핵으로 드셔보세요 근데 언니 짜서 못 먹겠다 짠 걸 또 되게 싫어서 따라와 햇님 2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햇승아님 100개 감사합니다 저님이 대머리 문어님이 온정 돈가스인가 그거 있잖아 매운 거 있잖아 뒤지게 매운맛 그것도 별로 안 맵다고 그냥 쓰기만 하다고 그거 별로 안 맵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빙구빙구님 또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추워 이제는 땀 흘리니까 아 이거 해근돼지 레어템 입으로 숨 쉬지 마 모찌 바이트네요 카라멜 모찌 바이트 입으로 숨 쉬지 마 찹쌀떡이 안에 있어요. 나 낙타 갈 테요. 수염. 아, 수염 호흡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입으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숨을 뱉는다.
알겠죠? 매울 때는 입으로 말도 해서는 안 돼. 아, 또 이런 춥네 이젠 또. 아우 추워. 땀을 흘리고 나더니 춥네요. 와, 와. 아, 찹쌀떡이 막 씹히네. 아 이제 좀 가라앉았네. 아, 얘들아 먹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응? 또 남았어. 한 입 남았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한적판, 이런 거 괜히 먹었다가 삐똥 싸요. 알겠죠? 나 워낙에 속이 좀 강하니까 삐똥 쌀 것 같진 않은데. 어른도 얼굴도 가라앉았어요? 아, 이게 몸부터 반응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쭈룩쭈룩 나고. 불닭볶음면은 핵 말고 불닭볶음면은 단 거였네. 시간이 없어님 중계방이설께 또 감사드립니다. 속은 괜찮아요. 속은 괜찮아요. 항상 그래서 희한해. 매운 거 못 먹어도 속은 괜찮았어. 내일 애가 방송을 안 킨다 싶으면 피똥 싼 줄 알아요. 딱띠님 내게 또 감사드립니다. 아 불닭 컵라면이 원래 좀 더 맵다. 얘가 왜 방송을 안 키지? 그러면은 아 얘가 피를 봤네. 애가 피를 봤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오셨어요? 1234님? 어우 추워 오늘. 어우 추워. 근데 이거 마크 정식은 맛있었어요. 나 한 개 더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나? 11시 23분 마크 오늘 되게 지저분하게 먹는 것 같다. 여기 저기 막 튀면서 마크 정식 하나 더 먹고 싶어. 이번에는 마늘 떡볶이를 먹어볼까? 마크 정식은 무엇이냐 그거 편의점 음식들 섞어 먹는 거. 와 근데 해야 아이들은 그래. 아 너 니 중니 귀엽다니 환기 감사드립니다.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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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직 뜨거. 숨 쉬면 안 돼. 물 좀 얼어놓고 올게요. 아줌마 맞아요? 그럼 이거 보면 조명 좀 밝게 해볼까? 아줌마 역캠으로 변한다. 준니 귀엽담님. 어 갓동님 또 오셨고 한 개 또 감사드립니다.
마크 정식은 맛있다. 먹을만 하네. 오늘도 얼굴이 빨갛네요. 조명이? 어? 동고? 동고야, 동고야 힘내. 우리 동고 화이팅. 동고야 힘내 4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구 동구 우리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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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크 정식 하나만 더 먹게요. 맛있었어요. 뭐 있었지? 와 이거 이거 먹고 싶은 분 나 하나 더 샀거든요. 두 개 샀거든요. 이거 먹고 싶은 분 없어요? 네 보내줄게. 나름 레어템입니다. 이거 많이 팔지도 않고 한정판이야. 어? 어? 님들아 이거 한정판이에요. 어? 먹고 싶은 사람 없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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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 났네. 얼른 톡으로 보내요. 톡으로 톡으로 첫 번째 온 사람 내가 보낸다. 어 물이 끓었어. 어머 통 많이 오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벌써 왔어요.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우리 80년 스티커 6개 또 감사드립니다. 그럼 휘어줘야죠. 아흠 깜빡했네요. 저님 착하네. 일 잘하네 저님. 저어줘야죠. 맞아요. 당첨되신 당첨되신 분께는 제가 톡으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가루 안 넣었는데? 여기 프레이크 넣었네. 프레이크? 프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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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일단 먹어야지. 또 뭐 가져올 거 있어요? 혹시?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요번엔 치즈를 3개를 넣겠어. 어? 이것도 하나 더 넣어버릴까? 진이 귀엽다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준삼이는 우리 아이 동거견. 아 맞다 물 부어요. 어씨 정신이 없네. 와씨 일 잘하시네. 우쭈쭈쭈 착하다. 우쭈쭈쭈 우쭈쭈쭈 우쭈쭈. 그럼 요번에는 이거를 그냥 이게 물 부어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죠? 바로? 햇님 가게 알바생인데. 아,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이거? 정리가 안 되네요. 동고견이라니. 응? 동고견이라니. 참, 손 많이 가는 언니야. 이제 평소에 먹는 양보다는 지금 부족하죠?
내가 봤을 때 한 60%도 안 찼어. 정말 너무 정신이 없다 여기 오늘. 뭐 때문이지? 지금은 후식 타임입니다. 레시피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일단은 자이언트 떡볶이를 그 물 붓는 선까지 붓고 소스를 넣고 섞어서 3분을 돌려요. 그 다음에 바로 돌려놓고 스파게티 면과 후라이팬에 넣어서 끓는 물을 넣고 이게 후루루루 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가 이 면을 저 자이언트 면 다 되는 거에다 붓고 그 다음에 후레이크랑 양념을 넣고 휘끼휘끼 그 다음에 이걸 썰어 넣어요. 햄을 썰어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치즈를 뿌려 넣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전자레인지 한 1분 정도를 넣으면 돼요. 얘도 이제 난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니까 지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꼬들꼬들할 때 너무 퍼진 것보다는 국물을 따라 버려요. 와 요즘 뭐 잘 돼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국물을 쫄쫄. 버린 다음에 이거 여기 넣어놓은 거 맞죠? 여기서 바로 넣으라는 거죠? 중2기업대님 도움 감사드리고 맞죠? 네네 뿌리고 그 다음에 요걸 넣고 넣어요. 넣고 네 소스 전부 넣고 넣고 그 위에다가 그것도 넣고 넣는 거 맞죠잉? 뿌려 네네네 그럼 섞어. 그럼 아까랑 뭐가 다른 건데? 나 진짜 이거 없네 진짜? 다 넣고 소음. 아니 그 아까랑 뭐가 달라? 그게 그거지? 이해할 수가 없네. 순서가요? 순서가 뭐 지금은 스파게티 면이 더 맛이 더 안 날 듯? 한번 지켜보겠어 어디 한번. 아니기만 해봐라 그냥. 홍군형을 내줄 테다 그냥. 면은 솔직히 조금 더 꼬들꼬들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야 이따가 또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넣고 면 붉었다. 도톰하게 아 눈치가 보여요. 뭐만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치즈를 중간에 한번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됐어. 이 미리 잘라놔야겠다. 이거 시간 오래 걸리네. 1분 1분 20초였어. 자, 아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재활용 소리긴 해. 그래, 다행히. 자, 케이크도 한 입 먹어볼까. 어머, 이거 아까 불닭볶음면 다 했던 그 젓가락 아닌가? 응? 이거 아까 불닭볶음면 다 했던 젓가락 아닌가? 닦아야지. 이것도 닦아야지. 매운 게 없고. 흐트러지네 이거. 아 맞네, 스파게티였구나. 불대 후유증이세요? 나 오늘 좀 생긴 것도 좀 그런가? 이것 때문에 너무 얼굴이 어두워 보여. 이것만 빼도 달라 보여. 아니네, 비슷하네. 좀 더 돌려야겠네. 치를 너무 많이 넣네. 이제 그만. 이제 톡방에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요? 나 왜? 나 오늘 이상해요? 오늘 이상해요? 어우 무거워. 됐어. 음흠, 좋아. 근데 진짜 뜨겁겠다. 아, 매운 거 뭐 그런 거 떠나서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아, 톡방에서 아까 전에 그 문자 먼저 제일 먼저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먹고 내용은 거 달다. 일단은 다 먹는 게 짜긴 짜네. 음식이 다 짜네. 소스를 스파게티면을 조금만 덜 넣으면 될 것 같아. 아, 뭐 게장수 비결님? 응? 우리 게장수 비결이 웬냐? 맛있다. 치즈를 더 넣어서 짜다. 아닌 것 같은데요? 치즈가 그나마 중화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마크 정식입니다. 시간이 없어님 10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 맛이 좀 다 예상되는 맛이잖아요, 솔직히. 이런 좀 봐, 좀 이거 뭐 응? 아, 살구전이 오셨네?
저는 솔직히 면보다 떡볶이가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016님 50개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코넛소스 너무 맛없을 것 같은데요? 뭔 소리 같네. 햇님 담생 남편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담생. 이거 또 잘못 읽어봐. 우리 커피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요. 이름이 마크가 누구지? 그 저기 갓세븐 맞죠? 갓세븐님 그분이 마크라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 팬이 만들어서 마크 정식이래요. 맛은 맛있어요. 먹을만 하고 그 대신 조금 짜요. 조금 짜고 솔직히 말하면 스파게티 소스를 한 3분의 1 정도? 한 반 정도? 좀 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 덜 짜고 스파게티면 맛 잘 많이 안 나고 반 정도 덜 넣으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 핵불장면은 새해 먹었나요? 새해 먹고 그것은 사람이 먹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 것으로. 땀은 또 나는데 또 더워서. 원래 땀을 많이 흘리면 또 피부 좋아요. 따라왔햇님 두 개 또 감사드리고. 마크 정식은 해먹으시는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자세하게 또 나와 있습니다. 저는 피부가 먹는 거에 뭐가 영향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옛날부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아니 이건 안 매워요. 이건 안 매워. 달달해요 이건. 근데 있어요. 제가 요즘에 뭐 매운 거를 갑자기 땡겨서 먹는 거지 항상 잘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접어두어요. 또 한 일주일에 매워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시기가 가끔씩 있어요. 진짜 쫄깃하다. 해님 담생 남편님 또 한 개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치즈를 다 썼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 우리 빵 먹고 갈래님? 빵 먹고 갈래님 우리 37개. 아유, 37개 또 감사드리고. 아까보다 국물이 좀 덜한 것 같네, 근데. 햇님 은이 다섯 개, 춤추는 애기니도 37개 또 감사드립니다.
많이 뜨거워서 입을 닫고 먹기가 좀 힘드네요. 조금 쩝쩝 소리 조금 들리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일부러 소리를 일부러 내려는 한 게 아니라 이게 뜨거우니까 입을 자꾸 벌리면서 씹다 보니까 좀 소리가 나요. 응? 샐러드 뚜껑? 어디 갔니? 시유에서 팝니다. 후레시, 후레시 코언 샐러드. 크레미아 마카로니 샐러드. 오케이. 마크 정식은 인터넷 고고고. 아, 역시 치즈를 많이 넣으니까 끝까지 치즈가 있네. 양은, 솔직히 양은 많은 것 같아요. 혼자서, 여자분 혼자서 먹기엔 좀 양이 많은 것 같은데? 케이크는 이거 먹고 먹으려고요. 2인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1.5인분 정도? 2명은 이걸 다 못 먹어요. 뭐 주워 먹으려고 오셨어요, 오빠? 아, 끝까지 뜨겁다, 이게. 전자레인지 돌려서. 어, 이거 좀. 맥스웨이님, 맥스웨이르님, 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가끔씩 열흘도 못 읽어드려요. 정신이 없어서. 빵 먹고 갈래니 2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빵 먹고 갈래? 퍼먹어도 됐다 이제. 마크 정식은 두 개째입니다. 어머, 펌펌이 이제 오셨네? 꽃동바미님, 15개도 감사드립니다. 머리는 커트입니다. 어머, 볼때기 빨간 거 보라.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상상만으로도 침나올 맛이긴 하다. 자꾸 이게 치즈 때문에 너무 지저분하게 먹게 되는 것 같아서. 질질질 이제 치즈를 좀 끊어서 착 후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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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한결 팬클럽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입 먹고 응식 응급실 갔다 왔어요? 이거 좀 나중에 오던데? 첫 입은 안 그렇던데? 아, 소원이님도 감사드리고. 리트빵님 세계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오늘은, 아, 뿜뿜님 또 112개. 벌써 들어가십니까? 뚱뚱님. 112개 또 감사드리고, 들어가세요.
계란 하나 남았는데 일단 국물에 하나 먹어야죠. 국물에 국물이 별로 안 남았네. 근데 에센 엄마님도 100개? 에센 엄마님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거 사 먹겠습니다. 이거 먹고 입가심을 케이크 다시 넘어갑니다. 케이크는 역시 입가심인가 본식은 될 수 없나. 아, 매운 거 못 먹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핵 불장면 오늘 먹었잖아요? 노노노. 이제 매운 부심 없어요. 매운 부심 없어. 매운 부심? 매운 부심? 가만 있어봐. 아니요, 저는 매운 거가 얼굴 빨갛게 올라오긴 하는데, 오히려 매운 거보다 뜨거운 거. 올라오면 또 얼굴이 시뻘개져요. 들으면 왜 나오니? 불당면하고 핵불당면하고 한 반 정도? 응? 한 맵기가 한 반 정도 중간 정도? 응? 중간 정도 되는 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핵불당면은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맵진 않고. 핵불당면이 너무 맵고. 중간 맛이 없네, 이것들이. 새로 하나 또 나오려고 그러지, 또. 응? 이거 장사하려고. 솔직히, 그냥 불당면도 처음에 매웠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별로 안 맵다면서요. 맛이 바뀌었다면서. 다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왜냐? 이 새로운 거를 먹어보라고 이거 팔려고 그렇게 한 거야. 고소당하는 거 아니야? 제 생각은 그렇다. 그렇죠. 제 생각은 뭐 그렇다. 그런 거지. 신제품을 한번 드셔보세요 하니까. 오늘까지 2시는 2시까지 못 달래요. 그래요? 내일 먹으면 아니야. 너 죽겠다. 슈브님 10개도 감사드립니다. 아, 근데 이건 계란하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소스랑. 님들 이거 계란하고 꼭 다시 같이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떡볶이 별로 안 매워요. 야식엔 떡볶이지. 떡볶이 너무너무 쫄깃하다. 이거 어디 거야, 근데 이거? 이거 어디 건지가 안 나왔어? 이거 어디 거예요? 씨유 거예요, 이거? 먹는 소리 일부러 어떻게 되길래 궁금하네. 아, 이거 씨유 거예요. 이거 씨유 거구나. 사연이 많이 밝은가요? 지금은 눈 화장 빼놓고는 다 지워졌습니다. 짜파게티 정식? 쌤 정식? 하얀 케이크는
파리그라상 케이크죠. 어, 마지막 한 입입니다. 어, 진짜 떡볶이 너무 맛있다, 이거. 생각보다 너무너무 괜찮은데? 떡이 너무 마음에 들어. 쫄깃해. 아니요, 미안해, 오늘. 비계님, 햇배님, 이동님. 미안해요. 오늘 마크 정식이 왜 이름이 그거냐고 답해주는 것만도 내가 지금 수십 번을 봤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네. 미안해요. 마크 정식이. 나는 마크 정식을 다 아실 줄 알았어. 마크 정식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게 좀 유명한 거 아니었나? 아닌가? 매니저님 주무시다가 제 마크 정식은 가세븐 팬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마크 정식 처음 알았어 오늘? 와 진짜? 자다가 마크 정식은 가세븐 팬. 케이크 다시 먹어볼까요? 괜찮아 이제 마크 정식은 다 먹었으니까. 아휴 이제 편안히 또 노가리를 까야지. 아까 톡 오신 분들을 또 알려드려야지. 잠깐만 나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네. 뭐야 이거. 이 사람은 전 됐어요. 뭐 이건. 쩝쩝님 한 개 또 감사드리고 큐브님도 이렇게 감사드리고. 저요가 아니야. 이님은 전 됐어요. 뭐야. 전 됐어요. 누구야 응? 응? 누구야 이거. 전 됐어요는 뭐야. 어딨나. 이분이신가? 응? 아닌데? 이분이신가? 오! 당첨. 아이고, 장첨이라고 해야 되네. 당첨되셨습니다. 당첨. 어, 임점이 먼저. 주소 나한테 알려줘도 괜찮겠어요, 근데? 응? 당첨은 길게 당첨. 어? 뭐야, 시청자 누가 시킨 거야? 왜 무슨 왜? 이런 드립을 쳐서 그런가? 퇴금 당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제가 잘못해서 제가 프로필 오늘 저녁에 남기겠습니다. 프로필 같은 거 남길게요. 방송국에. 근데 그것도 좀 그렇다. 막 물어보네. 방송국 보세요. 그러기도 좀 그렇잖아. 응? 쩝쩝님 다섯 개 또 감사드립니다. 아까 한 개 또 감사드리고. 와 이거 진짜 진하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금요일은 야방을 안 킬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이동님이 허락은 해주셨거든요. 와이동님이 금요일날에 같이
방송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생일이시니까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분, 그 친구분들한테 너무 민폐야.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동님한테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이동님 허락은 해주셨는데 낮빵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낮빵 틀면은 보러 올 거예요? 응? 응? 커피님 얘기도 돼요? 들어온다고 그러고서는 들어오지도 않아. 응? 낮빵은. 어, 근데 크림이 진짜 맛있다. 이거 무슨 크림을 한 거예요? 크림 너무 맛있는데? 나 이런 크림 좋아. 크림치즈기, 크림치즈지만 꾸덕거리지 않은 크림치즈. 커피님이 당첨되셨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매운 거 스펙, 매운 거 잘 드시나? 오, 평창님, 내일 박원 쓰시는 이호정입니다. 응? 끼리 크림. 아, 끼리 크림, 끼리 크림. 매운 거 잘 드시면 매운 거 스페셜로 보내드리게 아주 그냥. 한번 죽어봐라. 왜 끼리라고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거였나? 찍어 먹는 과자도 막 나오고 있잖아. 응? 빨간 글씨의 사칭창. 그게 너무 정신이 없다면서요, 솔직히.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먹방 하는데 이렇게 채팅창 막 올라오는데 정신이 없대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던데?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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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림치즈 아 느끼한 거를 중간에 매운 걸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느끼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엄청 그거는 진짜 매니저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그걸 한번 해볼까 또 생각 중이었지만 너무 그거는 좀 복잡하다고 이 채팅창이 너무 빨리 올라오다 뭐라고 하시던 것 같더라고. 네 사추리님 햇반조님 들어가십시오. 어, 그 부드럽고 괜찮네요. 오늘 각이? 메뉴 적는데 프로필 적어요.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지저분해 보일 거 아닐까? 그런 BGM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메뉴 옆에다가 적는다? 무슨 방법을 해야 되나? 어머, 벌써 12시가 다 됐어요? 오늘도 길게 먹었니? 글씨 크게 하면 또 글씨 크기, 크게 작다고 안 보여요. 그러면 그냥 일단은 일단 방송국에도 프로필 한번 적어 놓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게요.
밑에다 움직이는 자막 하면 정신없지 않을까? 음식 가리지 않나? 문신하지 않은 이상 안 될 분명. 하긴 정말 어그로들은 왜 메뉴도 그렇고 적어놔도 물어보더라. 응? 여기 적어놓잖아. 적어놓는데도 뭐 먹는지 물어보는데? 왜 그런 거야? 이마에 묻니? 지금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캐치스카님 들어가십시오. 매크로 얘기지. 매크로. 근데 그거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용할 줄 아시는 분. BJ에 물어봐. 아, BJ에 물어봐. 막. 초콜릿 같아요, 초콜릿. 모르시는구나. 알면 되지. 알아가면 되는 거지. 사람이 모르면 알아가면 되는 거죠. 아, 저 여기까지만 먹으려고요. 지금 질리기 시작해가지고. 타투할 생각은 있긴 있어요. 여기 해보고 싶어, 여기. 여기. 여기 뭐 목하고 여기 이어지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 이쁜 것 같아. 너무 티나나? 후회하겠나? 할머니가 돼서 다근 여기 좀 있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저는 머리 길을 뭐라 해야 되나? 생각은 없으니까. 안 보이는 곳? 여기? 여기? 발목이 그렇게 아프다던데? 레드벨벳 맛은 초코케이크에 치즈크림 맛 납니다. 딱히 무슨 맛보다는 초코크림, 초코케이크 이것도. 아, 별로 안 아파요? 내 친구가 했을 때 아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의 친구가. 여기는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내 친구 누구지? 저기 누구냐? 거기 달림도 여기다 하고 뭐 손에다가 자주 하던데? 손 여기다가 막 여기다 하고. 요것은 무스 케이크입니다. 무스 케이크. 해나는 해난 지우지잖아요. 수야할 것 같긴 하고. 아니면 여기 목 뒤에? 뭐 이렇게? 여기다가? 목하고 여기 어깨 여기 있는데. 여기? 여기는 옷으로 가리면 잘 안 보이잖아요. 배꼽 밑은 부끄러운데. 옷이 벗을 듯이네. 아니면 사타구니 만큼 안 보이는 옷 하라니까. 종아리 근육에 귀 뒤에 이렇게 연결하는 이쪽 부분 했으면 좋겠는데. 손가락 이쁘면 또 괜찮겠지만 손가락이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오늘 잘 먹었습니다. 이것도 내일 나중에 먹을게요. 응? 누구냐? 맨날 또 누구냐? 우리 정소정소님 케이크 너무 잘 먹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라? 여기다가 반지를 이렇게 해놓을까? 반지를 하나 이렇게 이 뭐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할까? 어때요? 내 의견 어때요? 어차피 반지가 안 끼어질 거. 시계도 괜찮네. 시계도 괜찮네. 손목 시계. 아이고 만나니 아이고 제가 맛있는 거 주셔서 내가 더 고맙죠. 진짜 고마워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정소정소님. 없어 보이나 얘네. 형님이 되게 진짜. 막 여자친구 반려견. 반려견? 달림은 그것도 한다던데. 여기 문신한 애가 자기 강아지 반려견도 발목에다 한다대요. 그거 사진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요? 반려견 하려고요? 그거 너무 아프지 않을까? 그거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선이 아니라 그림에다가 새카맣게 되는 거 아닌가? 아 그것도 좋더라. 내 친구 아는 친구는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발바닥 있잖아. 발바닥 무늬 처음에 태어나면 발바닥 무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발목에다 했던데 그거 이쁘더라. 그건 괜찮겠더라. 발바닥 동물한테 있죠. 강아지한테 뭐래요? 애기 발바닥. 아, 그거 추성훈씨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애기 발바닥 도장무늬. 뭐 그렇다고 이제. 오늘 한 12시 반까지 놀다 가죠? 반려동물 얼굴은 손목에다 타투하는 거요. 어? 정해진 게 있나? 결혼부터?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을 수도 있는 거지 뭘. 우리 춘상이 발바닥 할까? 춘상이 발바닥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춘상이 발바닥 괜찮을 것 같은데. 춘상이 바빠서 기억했다.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괜찮을 것 같은데? 기억했다. 춘상이 바빠서 괜찮겠다. 기억했다. 어저께는 제가 너무 늦게 보내드렸죠. 피곤하고. 막 몇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언니 저 출근했는데 아침부터 계속 졸고 있어요. 그러신 분 있었어? 응? 정신력으로 버티란 말이야. 정신력으로. 나약하신 분들. 박영숙 쓰시는 뭐야? 문신은 일단 작게 하세요. 하시려면. 아, 하긴 크면은 조금 촌스럽긴 하겠다. 1시에 일어났어? 와 씨, 나보다 더 늦게 일어났네. 난 그래도 7시에 자가지고. 아닌데 7시도 아니네. 내 8시 잤구나. 8시 30분쯤에 잤네. 아니구나. 7시 30, 여, 아 8시 맞구나. 8시 잤네. 8시 자가지고 11시 일어났구만. 멀쩡하구만. 일을 안 나가서 그렇지. 먹방은 끝입니다. 마크 정씨도 다 먹었어요. 렉시 부르는 거 보다가 나왔어요? 왜? 그 이유가 더 재밌었는데. 아까 유튜브에 못 올린 이유는 제가 노래를 들고 어저께 좀 놀았거든요. 유튜브님들아 죄송해요. 어저께 또 술 이렇게 마시면서 술
술 한 병밖에 안 마셨어. 술 한 병 마시면서 노래를 틀고 놀아가지고 어제 유튜브에 못 올렸습니다. 죄송해요. 춥찹찹 춥춥찹 춥찹찹 춥춥찹.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보실 수는 있는데, 근데 19금이 걸려있긴 한데 다시 보기에 있는데 미안해요. 얼굴이 화장 지어져서 빨간 거예요, 이거. 원래 얼굴이 좀 빨개. 뒤에 인형을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나 이름 다 까먹었네. 홍삼이. 홍삼이. 이거 덕삼이. 얘 덕삼이. 얘는 라삼인가? 얘 이름이 라삼이었나? 모르겠네. 춘삼이. 없네요, 춘삼이가. 저방 갔네요. 가오나 씨 이름은 안 지어졌던 것 같은데. 과자 먹방은 유튜브에 가시면 두 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자 먹방은 또 가끔씩 후식 먹을 때 또 땡길 때 그때그때 먹는 편이에요. 과자만 먹으면 또 끝까지 과자만은 또 못 먹겠더라고. 아닌데, 급조한티 아닌데, 아닌데. 사람들 같이 다 이름 지은 거예요. 박예드님 들어가신가? 아까 맞다 문자를 뭐 보내신 것 같은데 확인을 못했네. 흑삼이? 아이고, 햇님 은인도 감사드리고. 네, 일본 과자 남은 거 많아요. 여기 남은 거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또 어디 있었는데? 밑에 있었나? 아, 밑에도 이렇게 과자 있고. 가오삼이. 미니 현지는 미삼이. 이삼이. 괜찮니? 과메기는. 과메기는 솔직히 막 그렇게 싫지도 좋지도 않은데요. 양이 너무 적어.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언제 이 조그만 게, 이 찌끔찌끔한 거, 이거 언제, 언제 먹었어, 그거? 응? 응? 속은 괜찮아요. 속 쓰리진 않아요. 괜찮아. 이, 그, 조금, 이 찔끔한 거, 찔끔한 거, 그, 김치에다가 한번 이렇게 짜먹고, 한입 먹고, 또 싸서 한입 먹고, 또 싸서 한입 먹고, 답답한 것 같아. 까르보나라 불닭은 어때요? 까르보나라 불닭이 뭐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감질맛 나죠, 감질맛. 음료수 먹방은 뭐지? 음료수만 먹어요?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먹방을 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음료수만 먹는 먹방을? 아, 핵급식님. 아하, 누님? 어, 누나? 어, 노노노노노. 이모, 이모. 이모라 불러요, 이모. 아, 맞다. 세계 맥주. 세계 맥주 먹방 하기로 했었는데. 세계 맥주. 다음에 술방 할 때. 한, 다섯 가지. 다섯 가지는 또 너무 적은데? 근데 술이 약해가지고. 회 종류별로 취 아, 나 어유 아, 술 안 먹었어요. 지금 이게 화장이 다 지워져가지고 그래요. 일곱 가지 정도? 와, 그날은 죽는 날이네. 죽는 날이네. 내일 먹방 예고는. 정해놓은 건 있긴 있는데 안 땡기면 안 먹을 거예요. 솔직히 저 오늘도 원래 중식 먹방에 땡겼었어요. 원래 땡긴 게 아니라 먹으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늘 낮에 그 어디냐 계절 밥상? 맞죠? 저 계절 밥상을 처음 가봤거든요. 계절 밥상을 처음 가봤는데
그거를 오늘 또 뷔페를 낮에 그냥 실컷 먹다 보니까 중식이 안 땡기더라고요. 줍찹. 그래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뭐더라? 원래는 케이크 한판 사러 가려고 그랬어요. 한 판만. 케이크만 한판 사갖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아, 딸기 그게 너무 이쁘고 많은 거예요. 그 파리그라샹 빵들이. 그래가지고, 그래, 오늘은 빵 특집을 하자. 빵 특집을 해가지고, 메인을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배불리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빵을 먹어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쫑소쫑소님께서 만나자고 하셔가지고, 이거 갑자기 이 케이크도 주고, 마카롱도 줘가지고, 오늘은 빵 특집이구나. 그래가지고, 빵을 일단 먹고, 간단하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요즘 뭔 거예요? 뭐 그랬다고요? 햇님 먹방 언제 라이브로 보나? 응? 건대를 가야 한다. 포장을 해와서 먹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냐. 홍대 맛집 춘천은 제가 네이버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가 짱이에요. 경리단길은 가본 적이 없는데 거의 한 번인가 가봤었나? 명랑 핫도그는 나도 먹고 싶은데.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홍대에서 제가 별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연남동은 그래도 좀 먹어봐도 홍대에서는 근데 먹자라고 한게 아니라 홍대 상상 먹고 죽자. 술 마시고 먹고 죽자.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술밖에 안 먹어봤어 홍대에서는. 맛집은 몰라. 명동 핫도그 맛있긴 한다 그러던데. 월남쌈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 야빵 했을 때. 시실리 아시네? 시실리 분위기 좋죠. 시실리가 제일 좋은 때. 아, 시실리라는 곳은 연남동의 술집입니다. 술집인데 되게 허름하고 막 이런 수남이랑 내 친구랑 싸우나보다. 어쨌든 그 시실리라는 곳은 술집인데 컨셉이 약간 허름한 집. 그래가지고 제일 좋은 때는 봄이랑 가을. 봄이랑 가을이면 바깥에 앉을 수도 있고 안쪽에 앉을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 되게 좋아요. 개싸움. 개싸움이라면서 지금. 사랑과 개싸움이라면서 지금. 아, 나 지금 친구가 제가 너무 웃겨. 제가 하면. 춘삼이랑 진지하게 싸워요. 야! 이씨! 너 그랬잖아! 왜손안 줘? 너 예전에 손 줬잖아! 진지하게 싸워, 쟤 되게. 춘삼이 아무렇지도 않게 옆에서 막, 막 이렇게 막 기지개 피고. 완전 개무시. 개무시 하면서. 아, 커피님 들어가십시오. 주소 좀 남겨줘요. 준하미가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무시하는 애가 쟤예요. 준하미가 원래 사람을 절대 무시하진 않거든요. 쟤만 무시해. 튀김족갈비가 어디지? 서대문 양꼬치. 튀김족갈비는 뭐지? 맛있을 것 같은데? 호빵 어떤가요? 호빵은 솔직히 한두 번 먹었었죠? 팥이 제일 맛있긴 한데. 양이님도 다시 안녕하시고. 예, 네, 말아, 맞아. 유일하게 춘삼이가 문다는. 제일 유일하게 사람 무는 사람이 한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 친구예요. 막 사람 밟고 다니고,
유일하게 한 명을 물고 유일하게 무시를 하는데 쟤야. 제일 만만하게 봐 사람은 제일. 어쨌든 그랬고. 와씨 아직도 500명 600명 700명 정도 계시네. 아씨 또 뭐 해야 돼? 나 뭐 해야 돼요? 왜 안 나가고 있어 다들. 부담스럽게 가요 이제. 나 오늘 할 거 없어. 어저께 콘텐츠 탈탈 다 털었어. 어저께 그렇게 놀아줬으면 됐지. 하긴 내가 논 거지만. 가요 이제. 부담스러워. 왜 자꾸 아직도 있어. 갈 때 됐잖아. 먹방 아직 아까 끝났는데. 아 님들이 가야 내가 가죠. 아 왜 이렇게 많이 있어 부담스럽게. 노래 한 곡 진짜 불러도 돼요? 아닐 텐데. 좋지 않을 텐데. 아닐 텐데. 아 그럼 다 가려나? 노래 한번 부르려면? 노래 한 곡 부르면 다 가려나? 다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또 노래 부르면 또 꼬꼬라야 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갑시다. 이제 인사하고. 인사하고 가요. 무슨 노래야.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